오늘도 즐거운 실험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영영쌤이에요. 오늘도 선생님이 즐거운 실험을 준비했어요. 바로 화산폭발 실험이에요. 선생님과 같이 흥미진진한 화산폭발 실험 한번 같이 해봐요. 선생님이 먼저 재료를 소개해볼게요. 재료는 간단해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맛있게 야구르트를 먹고요. 빈병 깨끗이 씻은 빈병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식초예요. 식초. 그리고 베이킹소다예요. 자, 그리고 문구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찰흙이에요. 찰흙이 없으면 지점토로 해도 괜찮아요. 자, 마지막으로 원하는 색소예요. 선생님은 빨간색을 준비했어요. 먼저 선생님과 함께 화산 모형을 만들어봐요. 선생님이 찰흙을 뜯어볼게요. 오! 자, 조심조심 찰흙을 뜯고요. 혹시 나중에 화산 분출할 때 많이 분출할지도 모르니까 선생님처럼 큰 쟁반이나 접시를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운데에 야구르트 병을 세워놓고 찰흙으로 멋지게 화산 모형을 만들어봐요. 오! 찰흙이 느낌이 엄청 좋아요. 자, 그럼 찰흙을 조금만 뜯어서 야구르트 병 주위에 움직이지 않게 먼저 고정을 시켜줄게요. 꾹꾹 잘 눌러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크기랑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면 이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모형틀을 다 완성했어요. 다 봐보세요. 어때요?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진짜 화산이 분출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야구르트 병에다가 베이킹소다를 넣을 거예요. 베이킹소다를 많이 넣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덜어왔어요. 거의 베이킹소다는 정해진 양은 없지만 그래도 많이 넣으면 화산 분출하는 모양을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가득 넣어볼게요. 빨리빨리 넣을게요. 선생님, 선생님, 그게 맞으세요? 아니, 이거 봐. 선생님, 선생님,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자,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재료 소개할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이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거품을 조금 더 잘 내기 위해서는 주방세제예요. 주방세제를 한 두세 방울 정도 넣으면 거품이 더 잘 난대요. 그 선생님도 한번 두세 방울 정도 넣을게요. 그리고 색소예요. 붉은 용암이 흐르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빨간색 색소를 듬뿍 넣을게요. 와, 이제 분출할 시간만 남았어요. 자, 식초예요. 선생님이 식초를 스포이드로 조금씩 조금씩 넣어볼게요. 과연 어떻게 분출을 할까? 선생님 따라가 보세요. 오! 벌써부터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들려요. 오오오! 한 번 더 넣을게요. 오! 오! 넘쳐요, 넘쳐요, 넘쳐요. 더 넣을게요. 오! 완전 넘치고 있어요. 식초 듬뿍듬뿍. 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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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 넘치고 있죠? 자, 계속 계속 넣어볼게요. 엄청 재밌어요. 자, 이번에 그냥 부어버릴까요? 오, 자, 친구들 이거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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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접시를 들고 싶은데 흐를까봐 못 들겠어요. 땅속 깊은 곳에 있었던 마그마가 이렇게 밖으로 퇴출해서 용암이 돼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엄청 뜨거우니까 화산을 주변에는 폭발하는 주변에 가면은 우리 친구들도 많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다음 주에도 또 즐거운 실험 준비해서 올게요. 안녕.